아, 리얼타임. 맞다, 이런 거 보면 되잖아. 그럴걸요? 아, 이거. 리얼타임 1분일걸? 30초. 네, 맞아요. 사과, 버섯. 버섯 구울 수 있, 뭐 5개나 필요하잖아. 비트 조각, 당근, 커틀렛, 구운 고기, 막 고기, 안녕? 신문관이야. 바로 이 근처에 마녀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어. 이런 날 죽일 거야. 일단 진정해요. 저 언덕으로 올라가 볼게요. 예. 아, 철거석 캐러 나온 건데, 나는. 언덕이, 여기, 요 위쪽이거든요? 어떻게 올라가는 거더라? 이거 뭐야? 아, 안 쓰러져요? 이게 뭐지? 정원 해당 토지는 몰수되었음.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여관 주인에게 연락할 것. 아, 필요한데? 저것도 뭘 갖고 오라고 시킬 거죠? 또뭘 갖고 오려고 시키려고. 베리는 따봐야 이게 사과가 없으면, 아니지, 그냥 먹어도 되잖아. 버섯은 5개 모으니까 요리가 됐던 것 같고, 이왕이면 요리 같은 걸 해가지고 먹는 게 좋은 것이, 요리를 한다면 그만큼 포인트도 들어오겠지? 오, 성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좋아, 문제는 없었겠지. 없었습니다. 이상한 놈이 주위를 기웃거립니다, 근데. 아, 저기 있군요, 꼼짝마. 모두 진정하세요. 저는 이곳 묘지에 삽니다. 우릴 신사라고 불렀어. 저는 광신도가 분명합니다. 인맥자랑. 주교님이 저를 이 지역 묘지 관리인으로 지명했단 말이에요. 흥미롭군. 자네가 주교의 친구라는 거못 믿겠는데. 그렇지만 묘지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건 명백히 그의 권한을 벗어난 일이야. 그를 만나서 그의 권한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될것 같군. 나를 마녀 화영식에 초대해 주겠는가? 마녀 화영식이요? 마녀가 있어? 마녀 화영식? 내가? 내가 누구를 태워서 죽인다고? 내가? 아, 저, 그래. 일단 시켜놔. 어떻게 그런 흥미로운 직업을 가지게 됐지? 거짓말한다. 어렸을 때부터 묘지 관리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장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정신 나간 이야기로 다른 사람 귀찮게 굴지 말세. 나는 진정한 신앙과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 왔다. 타운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 죽은 자의 배는 이미 가득 찼으나 어쩌고저쩌고. 마침 묘지가 수상쩍게 성스러운 시기에 다시 열리고, 뭐 뭐시기 저시기 광신도가 어쩌고저쩌고. 우리는 수천 명의 마녀와 이단자들을 화영대로 보냈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내가 누구를 태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참석을 했던 것 같네요. 지금처럼. 불을 붙여라, 마녀를 불태워라. 예성아. 아니, 뭐가 마녀야? 이 녀석들. 이 몹쓸 놈들, 이거. 그래, 시체를 처리하는 일을 한다지? 그렇습니다. 자네는 묘지 근처 언덕 바로 옆에 살고 있고, 맞는가? 흥미롭군. 실은 이 마을에 사는 친구가 하나 필요하거든. 내 친구는 곧 성스러운 신문관의 친구기도 한다네. 난 마을 사람들을 믿지 않아. 하지만 자네는 이곳에 새로 왔잖는가? 일단 권력에 빌붙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1회차 때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권력에 빌붙도록. 현명한 선택일세. 내 신뢰를 얻어 신문관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네의 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거야. 그래, 소소한 임무를 몇개 주겠네. 오늘은 신께서 진노하시는 날이네. 소소한 것들을 신경 쓸 때가 아니야. 그러게요,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과거의 나도 뭐 현재의 나랑 달랐겠어? 다시 요날에 얘기하지. 다음 주 요날. 네, 그 뭐냐, 신문관 이 남성의 날. 아, 뭐좀 이상한데? 여기에서도 뭐 있었던 것 같거든요. 무슨 도시락 같은 거 나중에 만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막 쇼컷 같은 거 있지 않았나? 쇼컷 지금도 있나? 이거 대리석 캐면 대리석 아니었나? 막혔고요. 여기에도 뭐 쇼컷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있나? 불탄 집. 아, 이게 마녀의 집인가? 여기에. 없네. 이쯤에 막 다리 같은 거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뭐 묻혀 있는 거 있고. 요거 예전에 파봤는데 별거 아니었던 걸로? 파봤는데? 그냥 그거였던 걸로? 무슨 의미가 있는 묘지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 쇼컷이 열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포도 같은 거 심고 막 그랬던 거 같은데? 아닌가? 아, 그게 여기네. 여기다! 맞네.
그래서 여기다가 포도 농장 지어가지고 포도 짓고 막 그랬었거든요. 와 이거 이걸 기억하네. 똑똑한 거 보소 대박. 그 집에 가려면 저기까지 또 삥 돌아가야 돼. 예반데. 집에 가려면 삥 돌아가야 돼. 와 똑똑한 거 보소. 이게 부분적으로 기억이 나긴 나거든요. 그러고 보니 광산도 캐야 되고 석재도 캐야 되고 할 일이 많구만. 그러면 조금 더 작아지고 에너지를 그냥 풀로 채워놓은 다음에 돌이랑 광석 같은 거를 캐러 한번 가볼까요? 이게 철광석을 내가 주워오는 거였나? 인벤에 넣는 거였는지 손에 들고 오는 거였는지. 아 어떻게 내려가냐고. 여기 길 어디냐고. 여기도 포도 농장이네. 뭐야 길 어디야 이거. 똑똑하다고 말하자마자 길 잃었어요. 한 바퀴 삥 돌았네 쓸데없이. 일로 내려오면 바로 내려가는 길이었네. 헐. 쓸데없이 한 바퀴 삥 돌았네? 칭찬받자마자 바로 뻘짓했네. 민망하구만. 와 버섯. 와 버섯구이 해먹을 수 있어. 다섯 개쯤 모였을걸요 이제. 다섯 개쯤 모였을걸요? 거 여기서 버섯구이를 해놓고 버섯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연료가 맞아. 진짜 어이없음. 연료도 필요해? 널빤지 필요하다고? 몇 개나 필요한 거였지 아까? 통나무는 많이 키웠는데? 아닌데? 장작인데? 장작이냐 나무 막대냐네? 아 잠깐만. 으유 그지 같은 게임. 아니야 상당히 재밌는 게임입니다. 이게 노가다를 정말 더럽게 많이 시키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재미가 있는 게임이고요. 여기가 아니고요. 장작 없는데? 없어. 아니 장작도 기술인가? 장작 그러네. 장작도 나무 쐐기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네. 막대기는 저거 말고도 필요한 게 많을 거라서 밥 먹.. 아 먹지 마. 아 뭐 굳이 밥을 만들어 먹어. 생으로 먹어 그냥. 으휴 푹 재워놓고. 요날 무슨 점성술사가 온다 그랬는데 굳이 뭐 만나러 갈 필요가 있을까요? 걔가 아마 지금 당장 퀘스트로 필요하진 않을걸요? 있네? 굳이? 가야되나? 굳이? 모르겠다. 모르겠다. 가야되나? 가는 김에 그러면 요것도 팔고 해가지고 그 텔포석을 사다가. 텔포석이 또 그렇게 좋다 그랬잖아요. 아 이게 다 돌 아니냐? 맞네? 이게 전부 다 돌이잖아? 석재 조각. 아니다 일단 철광석부터 한번 캐러 가봅시다. 그게 저 쭉 위로 올라가면 이건가? 아닐텐데? 아 이런거. 뭐야. 우와 뭐야 이거. 안 비켜! 네 이놈들! 푹 자고 일어났더니만 이게 이거 이제 석들이 이게 자고 일어났더니만 덕분에 에너지 싹 달았네. 이게 그게 있을텐데? 아오 인벤에 넣고 오는 거네요. 이 철광석 그 광맥? 광맥 같은 게 따로 있어가지고. 아닌가? 대리석 같은 거였나? 큰 막 덩어리인데 그 덩어리 갖다가 뭘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저 끝에 있었던 거요? 그치 점성술사는 어차피 갈 필요 없을 거야. 저거 완전 메인 퀘잖아요. 포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완전 진짜 그 핵심 퀘스트잖아. 근데 지금 당장 어차피 가봐야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없을걸요? 오 모았다. 그러면 이걸로 장작을 잠금을 미리 해제해놓자. 네 언덕 위로 쭉 올라가면 뭔가 광맥 같은 거 석탄이랑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저 위쪽에 뭔가 있을 거예요. 온 김에 그 철광석 그냥 다 캐갑시다. 보이는 거 캐고 그리고 돌 캐고 돌이 아까 15개였나? 몇 개였나? 필요했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막다른 길이죠. 여기 철광석도 가끔씩 리필이 뭐야? 엥? 그래? 여기 철광석도 가끔 가다가 리필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캐면 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리필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돌이지? 뭐 쪼꼬맸다고 벌써 졸리다 그러냐. 어이없음. 이렇게 자꾸 농땡이 피울 거야 이거. 그래서 밥 같은 거를 만들어다가 열심히 드링킹 하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그랬던 것 같네요. 제 기억으로는 가물가물한 기억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게 짱이고 그 중에서도 당근 커틀릿 제 기억으로도 그게 맞거든요. 막 그 녀석을 이렇게 신나게 먹다 보면은 어쨌든 농사 짓는 게 조금 그 핵심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밥만 먹어도 피곤한 게 사라진다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확장해봐야 뭐 없지 않았나? 아 이거 그
몰라. 저게 뭔진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가물하게 남아있는 거 보니까 어쨌든 필요 없는 물건인 듯. 아 그쵸, 한번 캐면 끝이 없던 것 같네요. 용광로 이거 맞죠? 용광로. 아 위치가 이게, 와 이거 위치가 이게 아 오 야 둘 곳이 없네. 어디 이거 하나 두면 끝이네 그냥. 어 예? 아이 가습기라뇨. 가습기 우리 집에 지금 잘 있는데. 짜다 몰라 뭐 어떻게 잘 되겠지 모르겠다. 아유 뚜들 뚜들. 아 에너지 없네. 아 그러네. 잠을 자야 하네? 잠? 아 잠을 자긴 자야 되네? 어 버섯 구우려면 통나무 필요, 아니 그 목재 뭐죠? 근데 그거 필요하고 그거를 하려면 어쨌든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일어나 볼래? 해서 용광로랑 그리고 그 무탕 아니었고 뭐였죠? 톱질대. 톱질대 이건가? 톱질대 이거 맞는 것 같네요. 짧은 통나무 이었나? 아 그치 싹 밀어놓고 짧은 통나무 이제 이걸로 저 톱질대 모탕이 위에 있는 거니까. 왜? 왜 없다고 뜨는 것이죠? 있어요. 와 정말 그지 같은 게임. 오 여기 괜찮구만. 오 여기 괜찮구만. 아니 별로 안 괜찮아. 근데 모양이 별로 안 예뻐. 아무튼 괜찮구만. 만들어진 거 맞아? 누르자마자 바로 되네? 어 장작 되게 저렴한데? 장작 해서 이걸로 10개로다가 여기에 넣어두면은 내가 쓰지 않으면 이게 닳진 않을 거거든요? 다 집어넣어 놓고? 그치 300개 넣어놓고 요리할 때만 조금씩 줄어들지 이게 바로 팍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버섯 하면 리얼타임으로 몇 초였죠? 아무튼 기다리면은 저게 될 것이고요. 오 철가방 많이 구했네. 그 다음에 용광로에서 이게 뭐지? 하다가 말았네요. 요 놈도 좀 치워놓고. 맞네. 야 용광로에다가도 장작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 그냥 장작이 낫다. 막대기보다는 막대기 딴 데도 쓸 곳이 많을 거예요 아마도. 이것도 리얼타임일 거라마? 맞아? 아니 그지 같은 게임 같으니. 아니야 속마음 자꾸 튀어나오고 있다. 아니 재밌는 게임이야. 행복한 게임인데. 어 이거 왜 만들지? 잠깐만 이거 아닌데? 어 이러면 돌려봐. 돌려주네. 에너지는 안 돌려주지만. 네 장작을 캐려면 맞잖아 통나무 멍청아. 아 통나무 맞잖아요 멍청아. 먹어 이거. 오케이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먹어 그냥 먹고. 통나무 베고 8개쯤 베고 넉넉하게 베어놓고. 그래 그리고 여기서 장작을 패다가 저기다가 집어넣고 이제 인벤에 있는 모든 철광석을 싸구리 집어넣으면 장작 20개면 되나? 아 40개 정도만 해놓고 바로 아래에 있는 그 통나무로 방금 보니까 그 쐐기도 같이 만드네요. 어? 되게 오랜만인데? 에너지가 없잖아. 어휴 근데 저거 썩으면 조금 약간 뭐 그거 되는 거 아닌가? 어, 아니다 당장 아니고 부패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얘가 진짜 엄청 좋은 거 아닌 이상 지금 당장은 조금 부패해도 상관없을걸? 막 흰색 5개짜리가 아닌 이상? 아니었고요. 일단 자고 와. 에너지 진짜 금방금방 달려나. 밥을 어디서 충당하지? 에너지가 진짜 순식간에 사라지네. 여기서 재우고 네네 해부학 안 찍었어요. 이제 저거 포인트 있으면 해부학 좀 찍어볼까 합니다. 시체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쇼컷이요? 예 쇼컷들도 하나도 안 뚫렸을걸요? 이제 갓 시작했습니다 지금. 기술 해부학 되네? 피랑 지방이 좀 자주 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꿀이요? 꿀 좀 쉽게 구할 수 있나요? 나중에 양봉장을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나중에 양봉장 만들었던 것 같긴 한데. 가서 보이는 거를 싹 다 긁어. 싹 다 해.
피부요? 그랬던 거야. 아 맞다, 피부가 그거 아니냐? 피부가 그 종이 만드는 그거 아니었나? 맞죠? 아 하나 실패했다. 그걸 또 실패하시네. 어 이거 실패 아니야? 이거는 뜯을 수가 없나? 피부 아 걔 벌써 와요? 아 빨간색이 모자라네요. 일단 묻어줘. 어 또 오겠지 이거. 또 갖고 오겠지. 여기 창고가 있나? 없죠? 그러면 가서 대충 뭐 뚫린 구멍에 대충 묻어주면은 이게 안치증이라는 거 하나 주니까 그거를 들고 마을을 가게 될 일이 있으면은 마을 가서 어 그죠? 그 안치증을 팔고 이제 텔포석을 사오면 되지 않을까. 좋았어. 아 좋은 매장 증명서. 그래 이거네. 그러네. 주교가 오네. 주교한테 제가 지금 뭐 할 게 있나요? 없을걸? 그러면 쟤 올 때까지 어차피 에너지도 채워야 될 겸 잠깐 자고 일어나야겠다. 빠빠빠빠빠 가가지고. 아니지 기다려보세요. 어차피 잘 거면은 저거를 해야지. 어 잘 거면 용광로는 돌려놓고 자야지. 장작 여기 장작 다 집어넣고 제작 철 두 개 맞아? 이건 뭐지? 맞아? 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 맞나? 아 연료가 엄청 딸리는구나. 연료 엄청 딸리네. 어에? 그럼 이만큼만 해다요. 아 제 기억으로 아무튼 저거 리얼타임입니다. 이거 싹 다 집어넣고요. 그러면 재워놓고 주교가?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재워놓고 아 그 이단신문관 걔랑 진짜 친구 사이가 맞는지 뭐 그런 거 말을 걸었어야 되는 건가? 아마 왔을 거예요. 걔가 되게 아침에 오지 않나? 몸이 엄청 가뿐한데 아니네. 얘는 리얼타임 아니네. 뭐지 아니네. 리얼타임 맞네. 헐. 저 7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진 숫자인 줄? 오 아니었고요. 어 이쪽이구나. 응 맞구나. 그랬었지. 근데 뭐 이 게임이 워낙에 다른 것도 할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게 리얼타임이라고 해도 어 다른 거 하다 보면 금방 만들어져 있어요. 어 말 걸 필요 없잖아. 어 말 걸 필요 없네. 어 나가기. 요지 고치려면은 아직 한 세월입니다. 그리고 요지를 고치려면 지금 내가 제가 배워놓은 게 그건데 어디 갔죠? 어 어느 거죠? 아무튼 맨 아래에 있는 아 그래 단순한 묘비 이거거든요. 울타리 나무 울타리랑 나무 십자가를 만들 수 있어. 그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그걸로만 이렇게 싹 바꿔줘도 플러스 5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거든요. 나무로만 싹 다 바꿔도 아마도 그거를 지금 단기적 목표로 하면 오 하나 나왔다. 좋습니다. 고마워요. 2개 대충 넣어두면 언젠간 쓰이겠죠? 돌 이런 것도 여기서 쓰일 거는 여기다가 넣어놓는 게 더 좋은 것 같네요. 됐다. 그리고 아 그쵸 뭔가 좀 휑하죠. 저기다가도 빨리 뭔가를 집어넣어 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십자가 만드는 그게 어느 곳이었지? 재료가 뭐라고? 이제 좀 될걸? 못이랑 널빤지. 뭐? 못을 못 만들어? 만들 수 있을걸? 못이랑 널빤지. 이거 하나에 못 결국은 철광석이 많이 필요한 곳이었구만. 그렇게 하면 표지판 왜 또 표지판만 있죠? 잠깐만요. 이게 왜 또 표지판만 있지? 이거는? 울타리는? 목재 작업대. 이거 목재 작업대인데? 톱질 못하기네? 어 이게 작업대인가? 톱질대 목재 모루. 뭐? 작업대 없어? 목재 작업대 없어? 없네? 없다고? 있는 게 없네? 목재 작업대 목재 작업 아 여기 있다. 아 빨간색 20이나 들어가네. 와 지금 말로 이게 산 넘어 산이구만. 그러면 뭐라고 있지? 이걸로 뭐 그 뭐라고 이거? 널빤지? 뭐라도 비비다 보면은 네 빨간색 들어와 있지 않을까요? 아 무라입니다. 들어오는구만. 들어오는구만. 이게 뭐라도 비비면서 다른 그러니까 나무 캐오고 요런 생노가닥 같은 걸 하다보면은 저 금방 찰 거거든요? 프리키트가 인벤에 왜 있어 근데 이거? 어? 아까 프리키트 4개 다 쓰지 않았어요?
얘가 인벤에 왜 있지? 어, 고맙습니다. 아유, 이거 그 우리의 그 소중한 소중한 딸 그 머니. 아, 소중한 머니. 프리키트 왜 있는 거지? 몰라? 그거 네 개 받았고 네 개 다 썼거든요. 근데 왜 다시 네 개가 들어와 있어? 저거 요거 그냥 합시다. 피부 같은 거. 미리미리 저런 거 다 구해 놓지 뭐. 두기, 부검. 그 해골이랑 뼈는 제 기억하기로는 이게 중첩이 안 돼가지고 중복이 안 돼서 그죠? 어 저거는 인벤이 무진장 많이 딸렸던 것 같거든요? 그니까 저거는 필요할 때만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석재가 따로고 목재가 따로였어요? 아 저거 따로따로였어요? 그랬나? 어쩐지 인벤에 이상한 게 있더라? 야 그냥 이거 살 내가 쓸까? 아 좀 그렇긴 한데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 아이고 너 당장 돌아다니 아이 너무 힘든 이거 잠깐 이거 시체 너무 구리다. 이거는 묻어놓고 묻어놓고? 너무 구린데? 어, 그, 아, 일단 묻어놓고 나중에 다 파헤쳐가지고 없애든지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거를 당장 왜 묻는 게 좋냐면 묻으면 아 돈 아 뭐야 저게 없네. 이거를 지금 당장 묻으면 1실버 50동인가 아무튼 돈을 주잖아요. 응 그러니까 돈을 일단 챙기고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여기다가 놓으면 좀 덜 상하던가? 아 파진 곳이 있었어요? 멍청이 어디? 어딨어? 아 여기 있잖아 여기. 내가 팠잖아 이거 퀘스트 하겠다고 내가 퀘스트 하겠다고 저거 파냈었잖아 공짜. 그거를 까먹으면 어떡해. 이 마이너스 2를 메꿀 수 있는 기회. 아 나중에 메꿔. 어 나중에 메꿔. 내부장기 빼고는 스택 쌓일걸요? 어? 두개골이랑 다리뼈랑 그것도 스택이 쌓였던가요? 그랬던가? 그랬던가? 스택이 쌓이는 게 있고 안 쌓이는 게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와서 지금 빨간색이 좀 필요한데 빨간색이 얼마나 있냐면 기술은 단축키 없나? 무조건 I로 열어야 되나? 3이야? 20 필요한 거 아니야? 20? 그러면 빨간색을 하려면 뭔가를 노가다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뭔가가 뭐가 될 것이냐면 그러게 그 모래 같은 것도 나중에 결국 필요하.. 아 근데 그거는 필요할 때 캐자. 그게 많이 딸리더라고요. 여러모로 인벤토리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니면 물론 나중에 결국은 필요해지긴 하지만 요런 거 대충 넣어놔 자고. 이게 무슨 날이냐 그거네. 차밍 부인 오는 날이네. 근데 차밍 부인하고 지금 말 걸 필요가 없다는 거. 나는 종이랑 펜인가 종이랑 잉크가 필요한데. 어? 긁어보니 뭐지 도서관 들어가라는 퀘스트 있지 않았어요? 그지 그거를 안 했었네. 한번 가볼까? 저기 성당 지하에 그지? 어 그죠 성당 지하에 가라는 퀘스트 있었잖아. 맞아 맞아 그거 가면 이제 파란색을 또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연구작업 때 그거에서 자 처음 보는 그런 것들 돌려가지고 아이템 아니 이제 포인트 같은 거 막 쭉쭉쭉 걸어드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 지금 DLC예요 아직 초반이라서. 왜? 아직 초반이라서 그런지 뭐 그런 것까지는 퀘스트가 아직 안 나왔지만요. 이게 그걸걸? 구덩이? 아 못 파네? 이것도 기술이네? 참네 돌 뭐 보이는 거 다 캐 그러면. 아 맞다 시체 묻어주자. 아 교회가 안 열려고. 아 그냥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아 저거는 그냥도 못 들어가요? 성직자 되면은 그때부터 저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거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다 목재로 할 거면 목재 표지판 이거랑 수리를 해가지고 프리키트도 전부 다 그냥 치워버리고. 케이크요. 어 그 뭐 양봉 긁어보니 지금 돈 아니야 제가 할 게 많구만. 아 이래저래 지금 할 것들이 많구만. 우선은 빨간 포인트를 또 모으고 싶고요. 얘도 수리하고. 안 되네? 아 무슨 재고. 아 재고 아닙니다. 아 재고 아니에요. 아, 잘못 눌렀어요. 미안합니다. 꼭 재고를 해야 돼요. 다시 끼워주면 되지. 어 잉? 다시 끼워주면 돼. 어, 어떻게 끼워줘. 못 끼워주잖아. 근데 어차피 터진 거였고 나는 프리키트가 없어. 어 괜찮네 상관없네. 어? 재고를 하기는 해야 되는 거네? 이거를 수리를 못하니까 그쵸. 프리키트는 어떻게 만드는 거지? 걔 당장 못 만드나? 기술 프리키트 아마 당장은 뭐 건설
석질 프리키트. 아니야, 프리키트 만드는 거보다 그냥 새로 만드는 게더 싸게 먹힐 것 같아. 네. 그리고 요런 것들도 분해했을 때 뭔가 줬던 것 같고, 지금 가능은 한데 스킬을 배워야 돼요. 스킬 배워야 돼요. 그냥 다 제거하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껴주자.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그냥 분해를 합시다. 분해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저거는 후리하는 게 나은 것인지 놔두는 게 나은 것인지 구분이 안 가는구만. 아예 터지는 거는 다 제거해버리고, 아예 터진 녀석들. 요런 친구들은 후리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2이나 주잖아. 하지만 후리키트가 없다는 거. 집어넣고요. 그리고 빨간색 얼마나 모였죠? 6? 이거밖에 안 돼? 6밖에 안 돼? 그러면 마을 가서 지금 있는 거 팔고 저거 텔레포트 키트를 산 다음에 그 양봉장, 그죠? 응. 양봉장 가가지고, 양봉장이 어딘지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꿀 달린 거 최대한. 못 가겠다. 야, 너 지금 이게 왔네? 아, 얘가 어두워질 때 오는구나 이렇게. 아, 지금 못 가네. 하필이면 저 친구가. 그럼 나무나 캐고 있을게, 여기 근처에서. 못 캐네요. 아, 이거나 캐고 있을게. 뭐 버섯 또 따고? 안 따지네요. 따지고요. 따질걸요. 저게 시체가 썩으면 안 그래도 부족한 하얀색이 더 부족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게 너무 부패도가 심해지기 전에 얼른 해결할 거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묻어줄 거 묻어주고. 어디다 묻어줘? 아무데나 묻어줘. 좀 쓸만한 거 갖고 와라, 쓸만한 거. 흰색 여러 개 달려있는 거. 처음부터 다섯 개 달려있는 거, 막 이런 거. 처음부터 근데 다섯 개도 달려있던가? 네 개까지가 한개 아니었나요? 다섯 개도 달려있고 그랬던가? 작업하기. 뼈랑 저것도 한번 캐봅시다. 졸려가지고 못하겠네요. 한 다음에 좀 자고 와야 될 듯? 스킬 포인트 잘 주네. 갔다 오자. 좀 썩으면 어때? 저 친구 별로 좋은 시체도 아니구만. 좀 썩으면 어때? 자고 와. 어차피 나중에 다 파내가지고 없앨 녀석들이야. 오. 좋았어. 좀 주무시고요. 그리고 연료 리필하고 저기다가 철광석도 리필을 해놔야 되는 거 같네요. 6개까지 나온다고요? 쩐다. 너무 많이 주무시면 시체가 그렇다고 해서 썩힐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장작 이만큼 해가지고 장작 넉넉하게 만들어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고, 어디 일하러 갈 때, 저거 리얼타임이니까 왔다갔다 할때 작업을 걸어 놓으면 이렇게. 용광로 아마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 안 되잖아. 안 눌리잖아. 이거 다될 때까지 안 눌려? 헐, 중간에 추가가 안 된다고? 충격적인 사실이야. 중간에 추가가 안 된다고, 저게. 그렇구만. 그렇구만. 참네. 됐다. 나 돌아왔다. 근데 에너지가 분명히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왜. 그냥 고기 내가 할까? 그러니까 고기를 내가 그냥 그러니까 해치울까? 아니, 그러니까 고기가 그게. 아이씨, 두개골 나중에 뽑아. 씨, 다른 걸로 뽑아. 두개골 그렇게 많이 쓸모 있는 것도 아니었어. 두개골은 나중 다음 시체 때 뽑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고 와야 돼요. 너무 귀찮아요. 또 자고 일어나야 돼. 잠깐 내려놓고, 위치를, 요지를, 뭐 이렇게 대충 해다가, 네. 저는 위치 있는 구석구석에다가 좀 만들어 놓고요. 차피 이거 거의 뭐꽉 채울 때까지, 묘지 꽉 채울 때까지 거의 다쓸 때. 아, 나 진짜로 의미없어 진짜. 아, 나 갈게. 자고 올게. 젠장. 이거 꽉 채울 때까지 뭐 묘지 뭐다 시체들 꽉꽉 들어가고 그럴걸요? 물론 되게 품질 좋은 시체를 집어 넣어야 미관도 많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맨날 장난이가 갖고 오는 그 시체들을 갖다가 어떻게 더 좋은 걸로 양질의 시체로 바꿔 넣을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 따져봐야 되고, 나중에 뭐 방부제랑 온갖 그런 것들 써가면서 막. 하얀색 해골을 최대한 높였던 거 같고요. 저의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셔가지고 방금 그것부터 빨리 묻어주고. 안 그래도 하얀 거 딸랑 2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더 깎여버리면 진짜 노답이다 이거. 어휴. 이게 하얀색 그거만큼 미관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한계 최대치잖아요? 어. 하고 묻어주고 덮어주고 요지? 두 개? 두 개지? 저게 몇 퍼 이하부터 하얀 게 깎이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80퍼? 아마 그럴걸요? 80퍼대로 내려가던가? 뭐 아마 그랬을걸요? 버섯 안 따지나? 버섯이 왜 안 따지지? 나무가 막고 있어서 가지고 그런 건가? 따지네? 어. 따지네? 굳이 딸 필요가? 있긴 있죠. 여기서 다 버섯을 구해다가 다섯 개 구하면은 버섯 음식을 두 개를 먹을 수가 있고, 그러면 갖고 다니면서 급할 때, 당장 지금 에너지 필요하고 막 그럴 때 굳이 집까지 귀찮게 가가지고 자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상황을 위해서 음식을 좀 갖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판단. 갖고 와. 집어넣어놓고 버섯 지금 몇 개 넘어였죠? 여기서 세 개... 뭐? 세 개밖에 없다고? 진짜야. 꽃 저런 거는 나중에 무슨 연금 같은 걸로 쭉쭉쭉 무언가 특이했던 걸 뽑아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머 정말요? 장작! 장작 저기 창고에 있지 않나? 270개 싹 넣고요. 270개어치를 걸어놓고 11개네요 그리고 마을 갈 거야. 나 마을 갈래.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으셈. 난 마을 갈 거야. 여기가 어디야? 마을 가가지고 버섯도 주우면서 가야지. 에너지가 없네. 근데 어떻게든 되겠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네, 가서 그 농사 지으려면 또 뭐 퀘스트 깨라고 그 뭐 저 누구냐 주점 주인 찾아오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걔하고도 말 좀 걸고 저것도 팔고 텔레포트석 사고. 텔레포트석이 쿨타임이 진짜 많이 줄었다던데 얼마나 줄었는지도 한번 구경 좀 해보고. 고기를 네 너무나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괜찮은 생각이에요. 저 고기를 괜히 주는 게 아닐 거야. 그리고 당나귀가 지금 오고 있을 거거든. 얼른 처리를 하고 당나귀한테 시체 받아야 돼. 상인이요? 상인 무슨 상인? 이날만 오는 그 뭐가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오는 거였나? 걔가 그 나중에 지하실 뚫리면 오는 상인 아니에요? 지하실에서 무슨 막 납품 같은 거 하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정원에 들어가니 묻는다. 정원 말입니까? 상인 여기 나오네? 허가증을 드릴 순 있습니다. 뭐야 그냥 주는 거예요? 뭐야 왜 그냥 주는 거야? 고맙습니다. 대박죠? 그래도 상인과 얘기해보세요. 그게 제거니까 재산이니까요. 상인이 누구야? 누가 상인이야? 네 알았어요. 가서 얘기해보죠. 6시 방향이 있었어요. 비켜. 비켜 가야 돼. 오늘이 딱 그날이라고. 어디야. 간다. 선배님 미안합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그걸 또 칼퇴 하시네. 그래 다 팔고 다 팔고 나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다잖아. 그러면 잠깐만요. 요거를 하나 사시고요. 그죠? 씨앗을 사가자. 당근 키워볼까? 당근 커틀릿이 그래도 초반에 먹기 좀 괜찮은 거 아니었어요? 우리 이번에 당나귀 안 왔나? 띠로로로롱 소리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당나귀 안 온 거 같은데? 요런 거 따가야지. 급한 대로 요런 거 하나 먹고 살아야지. 왜 안 따지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나요? 그러네요. 아니다. 이 베리가 아니라 이거 먹으려면 사과가 같이 있어야 된다. 최대한 지금 당장 그냥 먹을 수 있는 거는 버섯이었던 것 같네요. 그죠? 에너지도 없거든요. 베리는 그냥 생으로 먹어야지 뭐. 버섯을 따고 그리고 저 씨앗을 사고 집으로 가볼까? 처리하나 시체가 있었나요? 아니요? 묻지 않았나요? 네 묻었던 것 같거든요? 안 묻었나요 설마? 묻지 않았어요? 여기 아니잖아. 저거 내려가는 길도 왜 이렇게 좀 삥 돌아 내려가야 될걸? 여기가 도자기 집. 비켜.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그거 기억난다. 맞다. 그 진흙을 제가 되게 많이 캐서가지고 1회차 때
진흙을 되게 많이 캤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흙으로 뭐 하는 거지 하고 봤더니 뭐 그릇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릇을 진짜 많이 만들었거든요. 도자기를. 아무도 도자기 안 사줘.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아 지금 책, 아 여기 있다. NPC들 다말 걸면서 그릇 사세요. 제발 그릇 사세요. 그러면서 되게 진짜 울면서 돌아다녔던 그런 그릇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릇을 진짜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그릇 미친 듯이 많이 만들었는데. 넉넉하게 사야지. 10개면 충분하지 않을까? 모자란가? 당근, 밀. 다른 것도 조금씩 사겠습니다. 이거 뭐 퀘스트템으로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남으로 그냥 사는 것이 나을 듯. 돈 있냐? 있어, 있어. 농작물 쓰레기? 이 쓰레기로도 뭐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쓰레기는 나도 농사 짓다 보면 계속 나올걸, 아마? 네. 뭐? 4개씩 쓴다고요? 4개씩 쓴다고? 진짜야? 5개면 의미가 없네, 그러면? 비트, 이렇게 하면 8개. 양배추 8개. 당근이 지금, 그러면은, 30개를 더 사야 된다는 돈이 없잖아? 4개? 4개.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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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앗 사는데 돈다 썼어. 모자라, 심지어! 20개 못해! 4개 빼야돼. 젠장. 드럽기 비싸네. 아, 드럽기 비싸네. 사과나무 이거 안 캐지나? 이거 사과나무 막 스틸하고 그러던데, 사과나무가 왜 아예 상호작용이 막혀있지? 버섯이나 캐가자, 그러면. 네, 이거 두더지 뭐죠? 가자, 집에. 이거 써가지고 가보자. 순간이동석. 사용. 즐거운 나의 집. 네? 빼라는 말을 이제 봤는데요? 저 지금 14개 샀어요? 아니, 16개 샀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잘 샀네요. 다행입니다. 아, 제대로 사왔습니다. 여기서 버섯 그걸로 구워놓고, 그리고 뭐, 이제 원예 자격증이라는 게 있는데, 모판이라는 걸 만들어야 될걸요? 아, 좀 자. 일단 잡아. 어차피 뭘 하려든 간에 에너지가 없을 거야. 쿨타임이요? 잠깐만요. 조금 재운 다음 보겠습니다. 아마 걔도 리얼타임일 거예요. 인게임 내 시간 아니고. 요날에는 지하실에 그 아저씨 오는 건데 어차피 지하실에 지금 내가 뭐갈 일이 없고. 요리는 리얼타임 아닌가? 요리는 바로 나오네? 갖고 있자. 갖고 다녀야겠다. 이거는 집에 들어오기 정말 처음 귀찮다 싶은 그럴 때, 당장 에너지 필요할 때 그럴 때 한입씩 한입씩 해야겠구만. 아, 원래가 5초쯤이었나? 뭐야? 또 된다고! 이거 원래 쿨타임 한 5분 아니었어요? 와, 대박. 엄청 편해졌잖아? 근데 대도호수가 어디야? 마을인가? 저기가 어디야, 마을인가? 미쳤다. 미쳤어. 와, 이거 순간이동석.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진짜 DLC 꼭 사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뭐, 입을 모아 평가가지고 그냥 칭찬이 자자하더니만. 미쳤어, 미쳤어. 집에 쓰고요? 그럴까요? 사용, 집에 쓰고. 거의 한 20초 좀 되는 거 아닐까? 아, 거의 대충 한 추측했을 때 20초쯤 되지 않을까요? 네, 그쵸, 눈에 보이죠. 미쳤다. 모판. 빈 거는 그냥 만들 수 있었네? 이거 뭐 어떻게 했더라? 요쪽 라인은요,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저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농사 말고 뭐더라? 아무튼 비료 만드는 땅이었나? 그런 게또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 건축물 중에? 막, 뭐더라? 아, 상자. 상자 같은 것도 여기다가 놓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걸요? 가물가물하구만. 야씨, 이것도 전부 다 에너지네. 아우, 어딜 가나 에너지구만. 아우, 이것도 다 에너지야. 아, 우리 좀비 대체 어딨냐, 좀비들. 아, 좀비 그립습니다, 좀비들이요. 제가 아까, 숫돌. 마을 가야 되나? 아, 그라인더 집에 있지 않아? 아, 이거는 맞네, 맞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었죠, 처음부터. 이게 더 좋은,
도구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잘 안 깨지고 그랬던 거. 어? 25였네? 이따가 스킬 올려야지. 일단 농사부터 지어보고. 농사도 설마 스킬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네요. 잠깐만요. 심기 전에 스킬 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농사 관련 뭔가 있잖아. 있네. 옮겨 심기. 아, 양봉. 양봉은 아마 지금 찍어도 못할걸요? 뭐 재료가 필요했던 것 같은. 여깄다. 퇴비. 토탄. 퇴비 더미. 트렁크. 이거랑 이거랑 좀 중요했던 것 같아. 네. 트렁크. 아, 당장 트렁크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우선은 퇴비만 한번 해볼까요? 초록색 과일 남네요. 포도 농사도 급한 거 아닐걸요? 와인 직접 할 거 아니면? 와인 하는 것도 엄청 까다로웠던 것 같네요. 퇴비가... 씨앗을 또 이렇게 돌려받으려면... 그래서 퇴비를 썼었던 거구나. 안 심기 잘했다. 심기 전에 잠깐만요 하고 확인 한번 하길 잘했구만. 완전 극한에 진짜 손해볼 뻔했잖아. 모자란단 말이야? 그렇게까지 지금 돈이 많지 않단 말이야. 초반에는 특히나. 맞아요. 이렇게 해도 아마 씨앗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요. 여기다가 이렇게 놨던 것 같네요. 두 개쯤은 놔보고요. 네. 쭉 해가지고 여기서 막 비료 같은 거 하고 뭐 애벌레 같은 거 구해가지고 애벌레로 뭘 만들었더라? 그걸로 무슨 뭐 대마비인가 무슨 이상한 거 만들었던 것 같은데? 제작. 임? 일단은 심던지 아니면은 그 폐기물을 갖고 오던지 그랬어야 돼. 사오던지 그랬어야 됐다. 맞다. 일단은 그냥 심어야 될 듯. 저기다가 집어넣을 게 또 따로 있었거든요. 일단 심기. 당근. 그리고 제 기억으로 이거 심다 보면은 별 달린 것도 나오거든요. 그쵸? 나중에는 별 달린 거 심어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그 별 안 달린 거는 버려지게 되지 않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기억이 1도 나지 않습니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두 개 더. 그러면 여기다가는 양배추. 그 다음에 두 개 더 해가지고 여기다가는 마지막 당근인가? 연계 사기요? 뭐야, 씨앗 돌려주지도 않아 그렇게까지? 아예 반대.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 소중한 돈벌이 수단. 저거 지금 급해. 자야 되는데. 이거 먹어. 밥은 먹으면 되지. 우리 소중한 자원. 이번에는 해골 몇 개짜리니? 그쵸. 무슨 컨베이어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상인하고 친해지면은 뭐 매주마다 그거를 회수하러 막 모르겠고. 아무튼 거기다가 좀비를 놓으면 좀비가 막 자고 와야겠다. 좀비가 운반을 해줬던 것도 같고 아니었던 것도 같고. 이게 진짜 애매하게 지금 다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애매하게 기억하고 있네. 지어볼까요? 커. 드르렁 커. 아마 좀비도 그렇게까지 초반 테크 아닐 거라서 좀 초반에는 진짜 자급자족 되게 빡시게 됐던 것 같고요. 개 오는 날이잖아. 신문관. 이거 신문관 만나야 되나?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이따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신문관 딱 지금 마침 오는 날이네요. 두 개 죽고 저거 하고 묻어주고. 아까는 두 개 골을 스틸을 못 했는데. 이번엔 두 개 골까지 한번 스틸 해보는 것으로. 이거를 싸그리 다 뽑으면 이거 되게 필요없는 시체 되지 않나요? 그래도 묻어주면은 묻어준 거에 대한 대가를 주니까 묻어주는 게 이득이긴 한데 당장은. 나중에는 이거 싹 다 그 파내가지고 다 태우든지 해서. 맞아. 이거를 나중에 태워도 태운 거에 대한 값을 줬던 것 같네요. 태워도 똑같이 그 1.5원 줬던 것 같네요. 여기 아니냐? 어떻게 만드는 거지? 화장터 이게 지금 만들어지나? 저기다 굳이 묻을 필요가 없는 게 묻고 나면 나중에 파낼 때 파낼 때 저것도 또 따로 돈 줘야 될걸요 아마? 파란색. 어쨌든 묻어야 되네? 당장은 이게 서순 자체가 묻어주는 게 맞네? 네, 이게 지금은 묘지기처럼 보이지만 얘가 사실 네크로맨서로서 나중에는
이거를 좀비로서 부활을 시켜가지고 저희의 훌륭한 노예로서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서 이게 이게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려면 결국은 좀비를 부활을 시켜가지고 네, 그 좀비한테 일을 시키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거 뭐 농사 짓는 것도 나중에는 좀비한테 막 농사 시켰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벌목 같은 것도 좀비한테 막 다 해오라고 시켰던 것 같고, 채광 같은 것도 좀비한테 시켰던 것 같고, 그런 짜잘한 온갖 밑재료들 그런 거 싹 다 좀비가 줬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뭐 컨베이어에다가 물건에다 파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비가 했던 것 같고 막 그렇게 좀비로다가 자동화시키는, 자동화 공장을 돌리는 그랬던 것 같고요. 이거 베리를 그냥 쓸 수는 없나? 베리 갖다가 뭐 하는 게 없나 진짜? 이거 말고는? 저 그 이 사과랑 같이 하는 베리 사과랑 같이 하는 거 말고는 진짜로 없네? 이거 그냥 먹자. 야 이거 고기 저거를 언제 존버했다가 언제 대답하냐. 이거 그냥 먹읍시다. 예. 이거 어쩔 수 있나? 먹어. 그냥 당장 굶어 죽게 생겼네. 힘들어 죽이구만. 먹어. 이거 요리 만들어 놓으면 상하질 않을걸요? 약간 갓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갓겜입니다. 왜냐? 내가 그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이 게임 유통기한 이런 것까지 있었더라면, 냉장고 같은 것까지 있었더라면 얼마나 귀찮았을까. 해놓고 또 자야 되네? 자. 자. 그럼 신문관이 와있을 거야. 신문관 보러 갈까요? 해가 지기 전에, 퇴근하시기 전에. 얼른 가자. 고맙습니다. 맛있게, 맛있는 거 맞아?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먹을게요. 이쪽으로 가서 농사는, 근데 이거 맞다, 물도 줘야 되나요? 그냥 가만 놔두면 크던가 이게? 저거를 키우는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상당히 엄청난 게임입니다. 진짜로 엄청난 게임이에요. 이게 요거를, 그니까 그 고기를 얻은 순간부터 제가 자동으로 얻은 레시피가 공짜로 주는 레시피도 있었거든요. 어딨냐 요리 따로 있을걸요? 아니 공짜로 무슨 이 미트 피에스타라는 이 정신나간 레시피까지 주는 거야. 그 고기가 무슨 고기겠어요. 무드 강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얘도 상당히 사패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기질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또 그런 건 없더라고요. 이거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뭐 줬다. 여기서 다른 마녀를 화형시킬 거라는 걸 알아두게. 여전히 마녀를 고문 중이네. 다음 주에 또 오라고? 이번에는 완벽하게 할 거야. 어떤 마녀도 우리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자네가 몇 가지 준비할 게 있어. 성스러운 신문관을 도와주게. 장작이 필요하고 전단지가 필요하네. 장작? 전단지. 이거 전단지 뭐 만드는 게 그걸걸요? 저기 지하실을 열어야 될 거예요. 교회 지하실. 거기에 작업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교회 지하실 여는 게 가장 급선무인 거네? 그러려면은 요지 미관을 꾸며야 된다는 것이고, 요지 미관을 꾸미려면 어휴 오케이. 잠깐만요. 아까 뭐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았나? 장작이 아니라 이거였나? 목공. 이거네. 이게 없어가지고 못 만들고 있었던 거잖아, 목공. 그치. 목공 지금 배웠고요. 이제 만들 수 있어. 목재 십자가랑, 우리 소중한 돈벌이 후단. 아이고, 우리의 그 피와 땀과 눈물과 아무튼 그런 거. 후다닥. 아닙니다. 이게 막, 이거 하려면 저거 필요하고, 저거 하려면 요거 필요하고, 요거 하려면 저거 필요하고 하는 그런 정말 정신나간 게임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갓게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할 게 많잖아요. 재밌잖아요.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그 풀탐이 길고, 그리고 뭔가 흥미가 계속 생기고, 와 이거 다음에 이거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같은 그런 두근거림이 있는 것이고, 자고 와야겠구만. 그냥 먹으면서 하지 뭐. 먹어? 이거 먹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요 다음에는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같은 막 그런 것들. 그리고 얘가? 진짜 너무 구진데 이거는? 얘는 너무 구진 시체인데?
그래도 당장은 묻는 게 낫겠죠? 나중에는 파내더라도. 뭐? 이런 걸왜 묻어주지? 버리자 그냥. 하얀색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걸로 미관을 채울 것도 아니고, 네, 미관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얘 때문에. 아, 얘로 인해서. 거기다가 나중에 이거 묻은 다음에 파내려면, 아, 내 돈. 근데 파내는 것도 나중에 저거 다 돈일걸. 네, 저거 파내는 것도 전부 다돈 받쳐가지고 파내는 거였던 것 같네요. 네. 그 맞다 맞다. 아, 저거 맵탐험도 해야 되고 할게 많네요. 안 오요? 그것도 해보고 싶은데 저 에픽 독점인가 그거 아닌가요? 아마 독점작은 이상 아그 에픽 독점작은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스팀 위주로 하게 돼가지고 그냥 그것도 스팀에 나왔음 좋겠다. 그 친구도 스팀에 나왔음 좋겠다. 요거랑 요거랑. 아, 이게 천사의 편집 그 시초였나요? 이 게임이? 이 게임이 시초였나요? 미쳤다. 이거 먹으면 얼마 차냐면 18차고 12차고. 어우, 괜찮은 녀석이구만. 그 다음에 방금 그거 한게 목재 뭐라고? 이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목재 작업되네요? 아마 올라가겠죠? 사실 근데 이거 올리려면 기존에 했던 것부터 올려야 될것 같아요. 기존에. 아, 저 어떻게 만들지? 아, 1회차. 1회차 했던 거를 일단 먼저 풀버전이라도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편집이요. 편집을 하겠습니까? 아, 요즘에 아예 그냥 풀버전으로 올리고 있는데. 다시 보기 풀버전. 아마 풀버전으로 올라갈걸, 거의. 손대는 게 거의 없을걸요, 아마. 목재 작업대. 오, 짱크잖아. 아. 돌아간다. 아, 근데 어디다가 놓든 간에 이거 공간 낭비 극심인데. 와, 공간 낭비 미쳤는데, 이거? 얘를 왜 한땀 띄웠지? 아, 띄울 수밖에 없었어요. 손을 대려면 저기 한 칸을 띄웠어야 돼. 어디다가 놓냐? 와, 이거 공간. 아이고. 나중에 용광로 하나 더 돌리게 되던다, 이게. 여기다가 놓. 아, 나봐.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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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가장 괜찮아 보이는. 아이고, 자꾸 졸려해요. 자꾸 졸려요. 밥 드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네, 불편하구만. 이거. 아, 이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지금 표지판이랑 울타리. 표지판 몇개 필요하지? 다섯 개? 넉넉하게 일단 다섯 개 만들어 볼까? 어? 십자가로 가면 이게 2가 되네? 그럼 십자가 만들어야지 표지판을 왜 만들죠? 아무 판자. 판자. 널빤지 하나로 판자 하나. 10개쯤 넉넉하게 만들어 보시고요. 프리키트 졸라 비싸잖아. 아, 프리키트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저거? 프리키트 안 만들고 아예 그냥 새거 만드는 게 낫다. 봐봐, 지금 포인트도 잘 벌리잖아요? 아니, 이게 그런 게임이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 아니, 그것이 그렇게 됐네요. 그런 게임이네요, 이게. 맞다. 나중에 대리석으로 뭐할수 있게 되면, 대리석을 비비면 파란색 포인트가 들어왔던 것 같네요? 일단 다섯 개 정도만 만들어볼까? 와, 이거 에너지 쭉쭉 닳는다. 근데 빨간색 점수 진짜 많이 준다. 경험치 완전 장난 아닌데? 오, 경험치 미쳤는데. 조금만 재울까? 그렇게까지 고기가 많은 게 아니야, 지금.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야, 이게 고기가. 시체가, 네, 거의 뭐 맨날 오긴 하지만, 그래도, 좀만 재워놓고, 일어나고. 좋았어. 그리고, 가서, 방금 다섯 개가 인벤에 들어왔을 거거든요. 저거를, 저기다가 해주면, 그러면 플러스 20 해가지고 지금 벌써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네. 뭐, 금방, 플러스 5까지는 금방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와, 없는 거 되게 많잖아. 빈 공간이 무진장 많잖아. 나중에는 딴 걸로 갈아타야 돼서, 차피 이것도 일회용이고 금방 버리게 될 거거든. 아, 뭐야. 아, 이런 건 꾸며줄, 아, 이런 건 꾸며줄 가치 있지. 저 일자리는 꾸며봐야 가치가 없다. 그래 봐야 이게 미관이 플러스로 올라가질 않습니다. 얘는 근데 왜 0이야? 2짜리 해줬는데? 빨간 거. 야, 빨간 거. 맞네. 아, 빨간 거. 얘는 정확히 묘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묘비만 짠 해주면 플러스 2가 되고요. 더 이상 아무것도 올라가지 못하죠? 예. 아이씨.
아 기다려봐. 아 누구 걸 꾸며주지? 아얜또 뭐야? 근데 이거 해주면? 묘비 하나만 달아주면? 플러스 1로 되면서? 얘도 그러면 끝인 거고? 어 얘도 해주면? 플러스 1 되면서? 어 끝인 거고? 어쨌든 품질이 올라는 가고 있네요. 어떤 식으로든 올라는 가고 있네. 얘도 하나 해주고. 좋았어. 지금 못이랑 이것저것 필요한 거 많던데. 얘도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얘는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하나, 지금 하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나, 둘, 셋. 대충 세 개. 뺄까, 이거? 네 개. 당장 한네개 정도만? 네 개? 다섯 개? 네개 정도 하고, 울타리까지 하면은 플러스 5가 될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걔가 오면 바로 다음 날이네요. 바로 다음 날에 얘가 오면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고. 그 이거였지? 표지판 십자가 한 아까 세 개쯤이었고, 십자가 세 개랑 아 고기 먹어야겠다. 다음 날까지 해야 돼. 다음 날까지 다 작업 완료해야 돼. 울타리, 널빤지, 나무판자. 철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벼놓은 놨을걸요? 아마도? 없나? 몇개 남았지? 울타리가 없는 게 많았으니까 그 다섯 개 정도 전부 다 갖고 가면? 아닌데? 울타리를 해줘가지고 미관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던데? 네. 아, 네 개였나요? 지금 세개 만들었죠. 하나 더 해? 먹고? 오우. 못이 정확히 다 들어가네? 아, 못 정확히 다 들어가네? 십자가까지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거를 달아주기만 하면, 와, 경험치 빨간색 진짜 잘 오른다. 달아주고 자고 일어나면 제가 와있겠지? 그 친구 되게 아침부터 와있었던 것 같거든요? 무진장 아침부터 출근하는 부지런한 친구니까 고기 다 먹었네. 그 많은 거다 먹었네. 열몇개 있지 않았습니까? 한 8개 정도? 얘는 달아줘도 된다. 그러면 플러스 1이, 아, 고기 먹어? 플러스 1 되고, 얘는 필요 없고, 얘는, 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득은 맞네? 아, 결국 이득이긴 하네? 네. 빼고, 이거 달아주고, 그리고 이거 달아주고, 12개요? 철? 어떻게 기억하세요? 대박. 플러스 1까지 올라왔죠? 얘는 됐고, 얘도 달아줘도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면 플러스 4 하나만 더 달아주면 되겠다. 아 고기요? 뭐지? 요것만 달아주면 되겠는데. 됐다. 이제 5까지 되었습니다. 퀘스트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 다음날 이 친구가 오면 말 걸면 이 지하실이 열리지 않을까요? 여기다 다 넣어놓자. 나중에 달아줘. 지금 달아줘봐요. 어차피 저다 상하기나 하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올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구도 닳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겠다. 가만히. 네. 그리고 포인트 많이 벌었으니까 뭐 스킬 좀 배워볼까? 나무만 닳겠어도 미가 많이 놀랐겠네요. 철 아오아음어아 근데 철 이게 놀게끔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용광로 기다리는 것도 뭐 하루 종일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철은 계속 하는 게 맞고, 그러려면 저거를 장작을 집어 넣어야 하고, 장작을 집어 넣으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하고, 자고 일어나서 장작 집어 넣어 놓고 하면 출근을 해 있겠지? 일단 푹 자요, 자. 그만 자요, 그만 자요. 네. 철도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철이 저게 더 이상 리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철 나중에 캐오려면 좀 위쪽까지 가가지고 뭘 해와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장작 넉넉하게 캐놓고. 별로 넉넉도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용광로 같은 거 돌리려면 저 석탄 같은 걸 캐야 됐던 것 같습니다. 석탄이 어딘가 그 포인트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캐다 보면은 곡괭이가 금방 터져가지고 곡괭이를 뭐두 개씩 들고 갔던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하구만. 네, 가물가물하구만. 출근하셨을라나? 고기, 나무 막대, 뭐, 막대 넣어놓고, 뭐, 됐다? 가자. 출근을 하셨을라나? 선생님 오셨어요.
안 오셨으면 뭐 근처에 있는 나무 같은 거 캐고 있으면 되거든요. 선생님 오셨어요? 저 시체 이거 처리한 거 맞죠? 맞는 거 같고요. 네. 이 사람이 꽤나 아침부터 출근하시던데? 저 왔습니다. 아이고 오셨네요.